위나라의 위문후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개혁군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사기열전을 읽으면서 특별히 5기를 다루면서 이 위문후에 대해서 꼭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이제 그거를 한번 강의를 진행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는 춘추시대의 지도입니다. 춘추시대의 지도라고 알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중원 북쪽에 찐나라가 있죠. 여기는 이제 진시황의 친나라가. 이 찐나라가 보이면 우리가 이제 춘추시대라는 걸알수 있죠. 전국시대가 되면 이 찐나라가 세 나라로 갈라집니다. 세 나라로 갈라지는데 조위한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조위한이라는 나라가 보이게 되면 아, 그거는 전국시대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비교를 해보시죠. 이쪽은 춘추시대의 지도이고요. 여기는 전국시대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찐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여긴 친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요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 요 찐이 세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조위한으로 나누어져서요. 요세 나라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삼진이다. 예전에 진이었기 때문에 삼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황하가 이렇게 흘러갈 때이 황하의 경계에 이렇게 진나라가 경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황하의 서쪽 지역도 위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를 들어가면서 위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그것은 위문후의 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하지방까지 위나라가 차지해서 위나라의 힘이 한껏 커져 있는 것을 지도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 초기의 지도를 보면 이처럼 위나라가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문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위나라가 커졌는가? 이제 위나라가 이 서쪽 지방까지 황하 서쪽 지방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한껏 커져 있습니다. 특별히 황하 서쪽 지역을 이제 서하지방이라고 합니다. 서하지방이라고 하고요. 서하지방을 개척했던 사람이 위문후의 명을 받아서 서하지방을 진나라로부터 뺏어서 개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기입니다. 오기 장군입니다. 그래서 오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기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출세하고자 했던 그런 야비한 사람으로 오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사마천의 사기의 그 기록을 보더라도 이 오기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도저히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평가가 그렇게 나눠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오기가 자기 철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참소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을 썼던 위문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당대에 위나라가 어떤 나라였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 주장이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요 지도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 위나라가 굉장히 경계가 커져 있는 것을 보게도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노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 한나라. 이제 친나라가 전국시대 후기가 되면서 이 친이 강해지면서 위나라가 약해져요. 나중에 가면. 그리고 이 위나라는 특별히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시대에 저는 인재 모판 그런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위나라입니다. 그래서 위나라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인재들이 주로 이제 이 서쪽으로 가서 이 친나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상왕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위문후예요. 위문후인데 이제 기원전 445년에서 396년까지 제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제위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문후란 분이 이제 조금 이 위문후의 정책이 몇 대만 한 4, 5대만 더 유지됐어도 아마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진나라가 아니라 위나라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이 위문후하고 오기는 이 서하지방을 정복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는 화평을 합니다. 화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여러 군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하지방이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밀고 내려갔다면 이 관중 지역을 점점점 먹어 들어갔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위나라가
이제 위문후 이후에 위무후 또 위회화 해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당대에 가면 또 조금 일관되게 정책을 이렇게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3대 위회왕에 가면 제가 좌충우돌 위회왕이라는 그런 클립을 하나 동영상 클립 올렸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 커다란 안목이 없었던 그런 전형적인 군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위나라가 약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위문후는 전국시대 최초의 개혁군주다. 개혁을 해서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었다. 자, 그리고 그 개혁의 성격은 변법이다. 이게 변법이라 하면 이제 법가를 도입했다는 거거든요. 나라에 법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법으로 통치를, 기본적인 통치술을 그렇게 법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득권층의 세습적인 특권과 가문주의 횡포를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제적인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봉건적인 질서를 약화시키고, 왕의 직할 통치를 이제 많이 늘려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9년제죠. 바로 9년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9년제라고 하면, 우리가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했을 때 9년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신하들을 자기의 부하들을 직접 파견을 해서 직접 이제 중앙집권 통치를 했던 그것을 우리가 9년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시황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서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뭐 이웃을 공격을 해가지고 땅을 먹으면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에는 이제 봉건 제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직할 통치로 9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년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오기를 아까 보셨던 서하지방의 태수로 임명을 하게 되고요. 서문표를 업현의 태수로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봉건 세력들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왕의 관료들이, 왕의 신하들이 가서 왕을 대신해서 직할 통치를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 위주의 인사 정책을 해가지고 이회라든지 오기라든지 서문표라든지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등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제가 이 위문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유가적 법가주의를 했다라고 제가 지금 써놨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공자의 제자인 자아를 자기의 스승으로 뒀습니다. 이게 자아만 스승으로 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아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이 위문후가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스승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유학자에 가까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통치의 기본적인 질서가, 사실은 법가를 도입했지만 법가가 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오히려 유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도 유가적인 통치에 훨씬 더 가까운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도 변법 개혁을 합니다. 변법 개혁하면 이제 대부분 법가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변법 개혁은 유가의 토대를 둔, 그러니까 공자님의 가르침에 토대를 두고 법가의 개혁을 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혁을 해서 이 이제 최초의 그런 어떤 전국시대 최초의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도 이 상당 기간 이 위나라가 이 이제 아주 강한 나라로서 자리를 잡게 되게 됩니다. 이 위문후는 여기 보면 군자를 자신이 위에 서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군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제 공자의 제자들, 이제 유생들이죠. 자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림열전에 보면 사마천이 기록한 그 열전 중에서 유림들을 모아놓은 열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하는 서하에 있었으며 자공은 제 나라에서 명을 마쳤다. 이 자공이란 사람은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운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람이 가장 큰 업적은, 이 사람이 이제 거부였거든요. 거부이면서, 그래서 유상이라고 그럽니다. 유학자로서 이제 상업에 종사했던 유상의 어떤 모델인데요. 또이 어떻게 보면 유세가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세에도 아주 잘했던 사람이 이 자공이거든요. 근데 이 자공이 사후에 공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돈이 많으니까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자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공자가 죽은 다음에 3년상을 지냈습니다.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6년상을 치렀을 정도로 그렇게 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크게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 이제 여기 자아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아는 여기 서하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방, 단간목, 오기, 금활리 등 모두 자학파에서 공부를 하여서 왕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지면 공자의 제자가 자하고요. 자하의 제자들이 여기에 전자방, 단간목, 오기, 금활리니까 이 사람들은 공자에 따지면 공자의 2대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그러면 이제 유이분후는 2대 또는 3대 제자가 되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받았고요.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마음에서 따뜻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일단 마음의 따뜻함이 사라지면 그건 공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한 규율만 남아있으면 그것은 이미 이제 어떤 공자의 마인드와 저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공자 편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 군자들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군자들을 항상 자신의 스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유생들을 스승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위세가에 보면 위문호는 자하로부터 경소를 수확을 했고 단간목을 개구로 대접하면서 그의 고을을 지날 때면 목례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단간목이 이제 살았던 마을이 거기서 이제 또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고을을 지날 때면 이 위문호는 항상 그 고을을 향해서 목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문호는요, 전형적인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 공자가 통치 질서로 도입이 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그 체제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공자를 도입을 하고 유학을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한무제 때거든요. 한무제가 사실은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하면서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동중소의 지도를 받아서 통치이념으로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많이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공자는 기득권층의 또는 백성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말은 하지만 또 백성을 위한 철학과 이제 정치 이념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역사에서 공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을 당하는 권력자들의 이용을 당해서 권력자 편에 서는 그런 기득권적이고 또는 봉건적인 그런 질서에 많이 기여를 한 것이 공자가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죠. 오늘날 시진핑이 공자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공자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시진핑이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도 역시 공자를 이제 그런 측면으로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면 적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위문호는 공자를 상당히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문호하고 오기, 우리가 이제 제가 따로 클립을 찍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 오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오기도 항상 유생의 복장을 입고 왕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본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때 자기들은 유학 공자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가를 적용시켰다는 게 실제적인 개혁을 법을 통해서 적용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춘추시대에 보면 자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현상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자산이 현상시대의 숙향이라든지 다른 그런 그 현상들로부터 막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자산이 이제 그 구정 같은 커다란 솥에다가 거기다가 법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이제 원형적인 법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막 비난을 했냐면 현상들이 왜 비난을 했냐면 법은 사람이 법을 위주로 통치체제가 갖춰지게 되면 법의 형식만을 따라 사람이 그냥 법만 겨우 지키고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은 나쁜 일을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진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덕으로 다스려야 되고 임금이 덕이 있어야 되고 신하가 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 따뜻한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교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또는 공자의 마인드 또는 현상시대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 또 유생들은 이 법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법과하고 유가가 같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위문후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또는 리더들은 유가적인 마인드를 마음에 품고 이제 법과를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이 이제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 악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악양은 우리가 이제 전국시대 중후반기로 넘어가면 이제 제나라하고요. 그 제나라 위에 있는 연나라하고요. 심각하게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남쪽의 춘추시대 말기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것처럼 이 전국시대 중후반기에 연나라하고 제나라가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때 악이라는 사람이 제나라의 이제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아니 연나라의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제나라를 거의 문 닫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제나라를 공격했던 그 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라는 사람은 그 제갈량이 대단히 이제 존경했던 장수거든요. 그 아마 손자쯤 될 겁니다. 악양의 손자쯤 될 겁니다. 아기가. 여기에 보면 중상국이 있습니다. 이 중상국을 정복하러 갈 때 이제 굉장히 여기가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잘 공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악양이 여기를 정복을 하면서 전략적인 그런 이제 현장 장수가 전략적인 이유로 한 3개월 정도 공격을 이제 지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정에서 아주 뭐 투석을 하고 이 사람이 땀만 품었다 빨리 파직시켜서 빨리 돌이키게 해야 된다 가진 그런 이제 모함하는 상소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분후가 끝까지 이 사람을 믿어줍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악양이 이 중상국을 정복하고 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리더십이 어떠냐, 위문후의 리더십이 어떠냐. 결국은 이제 법가를 도입을 했지만 이 사람의 내면을 보면 내면은 유가적인 냄새가 더 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이제 법가는 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냐면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복했느냐 안 했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법가의 가장 큰 기준인데 이제 유가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를 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문후도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법가적인 마인드보다는 유가적인 마인드가 그 정체성을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중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중상국 안에서 이 악양의 아들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중상국 왕이 이제 악양의 아들을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면 네 아들을 죽이겠다. 근데 끔찍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상국에서 왕이 이 악양의 아들을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아들을 삶은 국을 이제 악양에게 보냅니다. 악양이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자기 자식의 국을 그대로 마시고 결국은 이제 중상국을 끝까지 정복을 해내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예로 나오는 그런 예입니다만은 이제 그것과 같은 별개로 이 예를 또 악양의 예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위문후라는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말씀드렸던 대로 위문후 시대에 자하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가 이제 위문후에게 가서 스승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하는 공문 10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중에서 10명의 철학자, 10명의 똑똑한 그런 학자들이다. 그런 의미로 공문 10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위문후의 스승이고요. 서학파를 이루어서 많은 제자를 배출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오기, 이극, 서문표, 단간목, 전자방 이런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덕분에 위나라의 이 서학파 덕분에 이 위나라는요 이 전국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재의 모판의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여기서 위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서학파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오기하고 이극은 이제 법가사상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따졌을 때 법가라고 놓거든요. 그래서 초기 법가라고 놓습니다. 그런데 초기 법가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정치가 또는 군인들이 바로 공자의 제자의 제자라는 거죠. 이거 아주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문후 시대를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다른 시대 어떤 시대도 이런 조합이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개혁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이제 위나라가 강대국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한 공자를 적용시키는 것만 있었지 이런 모습은
제가 봐서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아를 공자의 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자도 어디까지나 정치에서 멀리 가라는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를 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덕치를 하고 인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싶었던 따뜻함으로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공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자의 꿈에 직접적으로 실현시켰던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옥이라는 사람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옥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이제 자아의 제자라고 분명히 여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요. 유학자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출세를 위해서 간다?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 봉건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법가적인 개혁을 하면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중간의 계급에 있는 기득권 계급들이거든요. 그들은 법가적인 개혁을 하면 일반 사람도 법에 적용을 받지만 그들도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귀족적 특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가적인 개혁을 하는 오기를 아마 굉장히 가는 데 참소를 당하고요. 오기도 나중에 이제 초나라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만 거기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기도 역시 그런 중간에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날조된 이야기를 아마 오기에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위문호란 사람이 보시다시피 이 유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막 30여 명을 죽이고 또는 자기 아내를 죽이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가 받아들일 사람은 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바로 보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렸던 대로 네 명의 전국시대 변법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회 오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진나라로 가잖아요. 진나라로 가가지고 진나라에 가서 개혁을 해가지고 두 번에 걸친 변법개혁을 하거든요. 자, 그때 상황의 개혁으로 진나라가 굉장히 강대해지면서 생산력도 늘어나고 나라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도와 모든 그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이미 이회와 오기가 미리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가서 이제 그 진나라에 적용시킨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두 초기법과하고 이 상황의 후기법과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정적인 차이는 이들은 공자의 제자라는 겁니다. 초기 법관은. 그래서 이들은 법으로 백성을 통치하지만 법지상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상황은 철저하게 법주상주의입니다. 법 그 이상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의 아들 태자까지도 태자가 잘못했을 때 태자의 스승의 이제 코를 잘라버리는 그리고 예외 없이 법을 적용시키는 아주 사나운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가들은 이 후기 법가는 당연히 법가들은 인간을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법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색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회와 오기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가라도 예외적인 전혀 다른 성격의 법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회가 평적법을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곡식 가격이 쌀 때는 나라가 비싸게 수매를 하고 곡식 가격이 비쌀 때는 싸게 내놓는 그리고 이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적용이 됐죠.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조선시대에도 역시 이런 정책이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을 부흥시키는 그런 혁신적인 제도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죠. 자, 이게 이회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경을 편찬합니다. 중국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법을 여기서 마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의 특권을 제한하고 이제 직할시를 해서 이제 왕의 직할 통치를 해서 복록제를 하죠. 그래서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만들어서 이제 군대를 양성을 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기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기편에서 보면 이제 그 농민병기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농민병을 창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외는 최초의 법가 사상이다, 법가 사상가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또 위문후 시대에 활약했던 또 한 사람 이제 서문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서문표도 저는 열전에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업당의 태수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부임할 때 이제 위문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위문후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그쪽에 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위문후가 역시 이제 이 서문표에게도 이제 법가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유가적인 가르침을 줘요. 거기서도 보면 가서 첫째 장로들을 잘 만나서 장로들을 잘 대접을 하고 거기 노인들에게 노인들의 말을 잘 들어라. 먼저 듣기를 잘해라. 이것도 역시 유가적인 덕목이거든요. 자,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업당에 갔습니다. 업당에 가가지고 역시 이제 위문후의 가르침대로 그곳 주민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곳 주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그런 사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뜻밖의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매년 하백이 장가를 들어서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등골이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백이라는 건 이제 물귀신이거든요. 이 물귀신, 물의 신이잖아요. 바다로 하면 용왕신이에요. 근데 하백이 아무래도 그 지역이 이제 황하와 연관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가 자주 나니까 이들이 물의 신에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제 춘향이처럼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처녀를 물속에 집어던지 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처녀들만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그때 뭐 큰 행사처럼 해서 세금도 걷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 이제 뭐 장로들도 모일 거고 또 거기에 관리들과 이제 무당들까지 다 모일 거란 말이죠.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등골이 빠질 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더니 그거를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행사를 할 때 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할 때 다 모일 때 나도 꼭 부르라고 합니다. 자, 아니라 다를까 이제 그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가 열렸을 때 이때 이제 그 서문표가 그들 앞에 딱 나섭니다. 나섰더니 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 하백의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그 지금 물속에 빠뜨려야 되는 하백의 신부로 드려야 되는 그 여인을 좀 봅시다. 그리고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서문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처녀는 별로 예쁘지가 않은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백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당신들이 들어가서 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백에게 좀 지금 고른 처녀가 얼굴이 예쁘지 않으니 더 아름다운 처녀로 골라오겠습니다 라고 가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돌아오시오 라고 그러고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무당을 차례차례 집어던집니다. 가서 말을 하고 오라고요. 자, 그리고 한참 백성들은 질려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 기다리겠죠. 한참 지나도 돌아올 리가 없죠. 그러더니 이어서 이제 유력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삼노라고 하는데 이제 유력자 장로들이죠. 삼노들을 이게 무당과 그 제자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한번 들어가서 하백에게 가서 말하고 오시오라고 뭐 볼 것도 없이 유력자들을 또 물속에 집어 던집니다. 자, 집어 던지고 나서요 한참 또 대견하게 기다립니다. 뭐 이들은 돌아올 수 없으면 틀림없죠. 자,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무당들과 삼노들도 돌아오지 않는구려. 이번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관속들이 한번 하백을 설득하러 가보시오라고 집어 던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하백을 장가 보낸다고 그런 구실로 백성을 괴롭혀 왔던 관속들이 이제 기마가 깨지도록 이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절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자, 그제서야 성표가 정색을 하고 앞으로 하백을 장가 보내고 싶으면 직접 물속에 가서 들어가서 중매부터 서고 오시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도와주겠어. 자,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그런 그 악습,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그런 풍속을 서무표가 없앴습니다. 이제 뭐 재치 있는 관리의 어떤 재치 있는 언행으로 그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서문표라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의 제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자는 미신을 싫어했거든요. 미신을 믿지 않고 미신을 배격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공자 때부터 시작되었던 공자가 인문학도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제 이 채널이 인문학 노마드입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공자로부터 비롯된 인문학 혁명이 인문학에 대한 뿌리가 여기서 이 미신을 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다. 특별히 위문호는 공자의 가르침을 자기 정치에 구현하는 것이 위문호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위문호의 공자를 중시하는 그런 또는 공자로부터 시작된 인문학 혁명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렇게도 조금 오버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버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도 뭐 거의 틀리지 않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리하자면 위문우와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법가를 적용해서 법가적인 개혁을 했지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정신구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공자였다. 그래서 공자적인 인문학적인 혁명과 인문학적인 마인드로 나라를 개혁해서 크게 성공했던 그래서 전국시대 초기에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위문우다. 아, 자,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이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문호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